자기훈육법 3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글은 득도입니다. 도를 어떻게 하면 깨칠 수 있는가?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득도, 삼라만상의 이치도 무엇인가를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 시절이 있었다. 득도란 얻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든다. 화, 욕심, 질투 등 나와 남을 해하는 모든 마음. 이런 마음들이 내 안에 머물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비워내는 것. 그 어떤 마음에도 휘말리거나 휘둘리지 않는 초연한 마음. 이것이 득도일 터이다. 부정적인 마음들을 마음속에 계속 간직하고 있으면 이것이 결국은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고 파괴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자께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입산수도를 하거나 인적이 끊어진 곳에 가서 맹렬하게 도를 닦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보내오셨네요. 물론 그런 고행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경우라면 혼자 하는 고행은 고행이 아니라 도피, 회피가 아닐까 합니다. 더불어 살아야 갈등이 공부가 되는 것이니까요. 그 갈등을 풀어야 삶과 힘의 지혜가 생기는 것이고요. 머리에 들어오는 생각을 바르게 고르며 실천으로 옮기는 것이 득도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물질에는 분자, 원자, 원소가 존재하는데 원자, 원소를 가치 없는 것이다. 이게 너무 쉬운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그런 것들이 모여서 분자가 이루어지지 않겠죠. 삶에서 운보다 습관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생활습관, 본인이 모르는 채 하는 작은 버릇들이 매우 중요한 것 아닐까요? 왜 버릇이 들었을까요? 그게 편해서, 자기에게 편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것은 게으름의 다른 표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 문득 해봤습니다. 채워넣는 것이 득도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비워내는 것이 득도다. 원망, 괴로움,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쉽게 비워지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을 비워내는 것이야말로 정말 엄청난 경지가 아닐까. 네, 그런 생각해봤습니다. 아무튼 다른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언젠가는 자기 안에서 분출구를 찾지 못해서 자기 파괴적으로 작동을 한다고 하니 그런 면에서 저부터라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한번 비워내 보겠습니다. 말이 자꾸 겹치는 것을 보니까 이런 감정들 제 마음속에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비워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